우리나라 묵매화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그려졌는지는 잘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문집이나 또는 묵매화도 같은 것을 찾아보면 고려쯤부터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야, 고려시대에 묵매화로 이름을 남긴 사람이 정지상, 김부시, 그리고 그의 아들 향종, 또 손자 군환 3대가 있다고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그럴지라도 작품은 볼수 없어서 좀 아쉬움이 많죠. 그런 의미에서 또 물론 우리 조선시대 사군자 중에서 이 매화가 우리만의 화풍을 형성한 건 조선 중기나 됩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많은 중국의 영향이나 시의 영향을 받았겠죠. 저는 이 매화를 딱 어디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매화를 이렇게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좀, 아, 마치 향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또그 하향과 그 홍매화의 그 느낌들이 마치 선경 같아서 그런지 이볼 때마다 느낌이 좀, 아, 이거는 그야말로 좀 선경이다라고 할 때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향이나 어떤 거에 취해서 날라오는 새나 사람들을 제가 자꾸 형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약간 그 새나 이런 걸 넣어서 그리는 걸 좋아하죠. 자연스럽게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뭐꼭 저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간혹 이렇게 저처럼 새를 그냥 단순하게 너무 복잡하게 그리려고 생각하면 한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좀한 번씩은 이렇게 그려보는 것도 좋은 어떠한 그 향기나 아니면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데 있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저는 그냥 한번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새들끼리 어떤 정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더 좋습니다. 정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눈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눈은 조금 더,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는 좀 편하죠. 그래서 저는 새나 이런 걸 그림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 전달을 더 잘한다고, 또는 더 쉽게 할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라야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새도 좀한 번씩 그립니다. 이 새를 그리는 법은 제가 따로 뭐 유튜브든 어디 그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만 관심을 가지면 찾아보시면 아, 이렇게 그리는구나 하는 건 있으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이 가지에 앉아 있는 네그 새를 중심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제가 이런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운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림에 운치가 빠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잘은 그렸는데 풍류가 느껴지지 않는 느낌이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금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운치가 느껴지는 그림을 통해서 새들의 느낌이나 아니면 내가
놀러 갔었던 매화의 향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식으로 그려내죠. 그래놓고 매와 둥치를 한번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매화의 둥치를 좀, 예, 저는 이렇게 좀 시원하게 끌고 가서 이렇게 하면 느낌이 확연히 새한테 집중할 수 있겠죠? 너무 매화의 가지로 인해서 오히려 새의 느낌을 저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매화를 그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을 하세요. 내가 매화밭에 갔었을 때 어떠한 느낌을 받았었지라는 걸 생각을 해보고요. 그곳에 가장 적합한 구도나 느낌은 뭘까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세요. 너무 외형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었었던 향이 있었다면 그 향을 한번 그리기 위해서 그 향을 담고 찾아온 새로 인해서 그리고 그 다정한 모습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냥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읽히는 그림, 즉, 나는 이거를 너를 위해서 또는 문인지심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 의해서 그렸다라는 걸 전할 수 있는 게 그것이 정말 좋은 그림이죠. 야, 지금 이처럼 이렇게 그리면 조선시대의 문매화가 아닌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문매화, 즉 어떠한 그 그림을 그려서 지금 나는 매화밭에서 느낀 향을 자네한테 전해주고 싶어. 혹시 같이 이 향의 풍류에 같이 하지 않을래? 라고 말할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한 화폭에 있어서 읽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은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읽히는 것이 문인화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매화의 느낌을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